Can we go somewhere? It's a little bit quieter than it is in our heads. Than it is in our heads. 지금 바닥에 어느 정도 짐을 늘어놨는데요. 이거는 기내에 타서 갈아 신는 겟리 슈즈이고, 완전 앞에 다 까졌죠. 이것도 저랑 같이 3년을 거의 같이 비행한 신발이고, 이거는 압박 스타킹이에요. 엄청 짱짱하고 쫀쫀해서 다리 붓기를 도와주는 메디컬 압박 스타킹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거 없이 비행 못한다 할 정도로, 이제 스타킹을 신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땀을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스타킹 안에다가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발바닥 이렇게 밑으로 오게끔 이렇게 끼면은 냄새도 진짜 확실히 덜 나고 땀을 흡수해줘서 발에 땀이 많은 사람한테는 정말 좋습니다. 진짜 비행 필수템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공항까지 신고 가는 신발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앞에가 다 까졌네요. 이거는 기내에서 안고 자는 뜨거운 물 넣는 파우치고요. 이것도 정말 없으면 비행하기가 힘듭니다. 승무원들이 잠자는 공간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거는 오늘 제가 입고 출근할 유니폼이고요. 스카프도 좀 펴지라고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손님 여러분, 기내에서는 항상 입과 코를 가리는 수술용 마스크 또는 FFP2 표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기내에서는 항상 입과 코를 가리는 수술용 마스크 또는 FFP2 표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행 가기 전에 오늘 점심입니다. 제가 한 1시 반부터 나갈 준비를 할 예정이라 유퀴즈를 보면서 짜파게티를 먹을게요. 이상하게 진짜 비행하는 날은 짜파게티가 땡겨요. 그래서 오늘도 먹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심 브로콜리. 좀 많이 탈탈한데? 비행을 막 지금 매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두 달 만에 했다가 한 달 만에 했다가 이러니까 이 붕이 좀 작아졌어요.
왔습니다. 와 진짜 에어컨 안 나와서 너무 더웠어요. 사우나가 따로 없네. 그리고 진짜 없으면 아쉬운 거 티슈, 핸드크림 막 다 넣으니까. He says he's working on his craft. He doesn't know how.